안녕하십니까? 이강윤입니다. 2월 26일 시작합니다. 한국이 빠진 종전선언이라니 우리는 나라도 아닌가? 오늘자 조선일보 사설 제목입니다. 청와대가 이번 북미 2차 정상회담에서 종전선언이 발표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힌 데 대해 조선일보는 전쟁 당사자인 우리가 제외되다니 우리는 나라도 아니냐? 청와대가 대한민국을 나라도 아니라고 선언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썼습니다. 조선일보 논리대로라면 중국도 나라가 아닙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중국은 한국전쟁 정전협정 조인국가이자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고 경제력에서 세계 1, 2위를 다투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이번 종전선언에는 참여치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종전선언이 평화협정처럼 국제법적 효력을 갖는 조약이 아니라 북한의 체제의 안전을 보장하겠다는 정치적 선언이라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저렇게 선동적 제목과 논지를 펴는 것은 북미 회담을 어떻게든 흠집내고 깎아내리려는 의도로밖에는 볼 수 없습니다. 조선일보에 묻습니다. 한반도 평화가 싫습니까? 잠시 후 시작합니다.